말씀을 가지고 주는 심이 위대하심이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토요일 새벽마다 이제 시편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근데 시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실이 아닌 그 사실에 대한 인간의 고백이 바로 시편의 말씀인 거죠. 시편 104편은 103편과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감사를 드렸던 103편, 지난주에 나눴던 그 다윗이 드렸던 감사 있잖아요. 그 다윗의 감사를 이어서 그 감사의 이유와 찬양, 그 찬양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해 있다는 거죠. 오늘 시편 104편을 방금 읽으셨지만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의 섭리에 대하여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창조하신 것에 대한 인간의 고백인 거죠.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그 일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그 일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사역과 그 일을 우리가 어떤 관점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에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 눈에 보여있는 그 조그만 것일지라도 그것밖에 못 본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정말 연약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가 손바닥을 태양으로 가릴 수 있다고 해서 자신의 손바닥이 태양보다 크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진 우산으로 비를 피할 수 있다고 해서 인간이 가진 어떤 기술과 능력으로 지혜로 자연의 현상을 다 막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보다 자연이 무조건 크죠. 인간은 자연보다 무조건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볼 때에 이 자연 속에서 이 엄청나고 큰 자연 속에서 인간은 작은 존재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자연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그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더 깊은 고백 속에서 바라봐야 될 게 뭔가? 그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제 고대에서는 그 자연 자체를 숭배를 했습니다. 그게 샤머니즘 내지는 토테니즘이라는데 그 자연 자체를 두려워하고 그 자연들 자체를 대하여 두려워하고 그것을 섬겼죠. 그래서 태양을 섬기는 어떤 그런 종교라든지 뭐 바람, 달, 하다못해 동네의 나무에도 절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그 존재는요, 자연의 그 두려움 앞에 자연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이 그 자연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이게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 자연이 어떻느냐, 그 자연의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자연 뒤에서 그 모든 자연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똑같은 현상이고 똑같은 일인데요. 어떤 사람은요, 그 현상만을 봐요. 그 자연만을 보는 거죠. 그러나 그 현상 뒤에, 그 너머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믿음의 성숙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 성숙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되지 못한 자는요, 그 현상만 봐요. 현상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했다더라, 어떤 일을 했다더라, 누가 어떻게 간다더라, 여러분 그 현상만 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떤 고백으로 이 찬양을 시작하는지 보세요.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즉,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손의 창조를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심히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이 시편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기 원하냐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어떻게 주관하시는지를 좀 보면 우리 삶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를 또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에서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그 동일한 하나님이라면,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자연을 다스리는 방법대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하는 고백으로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는가? 땅에 기초를 놓듯이 우리 인생에 기초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찍어볼까요? 시작! 땅에 기초를 놓듯 우리 인생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기초를 놓듯 우리 인생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편에서 처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빛에 대하여 빛을 옷 입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후에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하여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이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여러분 땅멀미가 뭔지 아세요? 땅멀미, 바다에 사는 멀미 말고 땅에 사는 멀미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선원들이, 배를 타는 선원들이 오래 배를 타고 나서 몇 달 동안 배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다가 땅에 딱 도착하면, 육지에 내리면 나타나는 멀미가 바로 땅멀미라고 합니다. 늘 흔들리는 곳에 있다가 흔들리지 않는 곳에 딱 서게 되니까 나타나는, 오히려 멀미가 되는, 예, 그게 바로 땅멀미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땅멀미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흔들리거든요. 돈도 흔들리고요, 가치도 늘 흔들립니다. 이 세상은 늘 흔들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늘 흔들리는 곳에 살던 자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에 서 있다 보니까 생겨나는 부자연스러움,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물론 뭐 하나님이 기초를 놓으셨다고 해서 땅이 흔들리지 않는 건 아니죠. 뭐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지구 자체가 흔들리진 않잖아요. 지구 전체가 단 한 번에 흔들리진 않잖아요. 뭐 부분 흔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곳에 서 있는 내, 나 자신. 그래서 우리가 땅멀미 같은 그런 것을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왜? 세상 모두가 다 흔들리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나 혼자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두셨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냐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냐이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지고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뭐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자비와 화평과 언약은 흔들린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놓으셨듯이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기초, 바로 우리를 향한 주의 자비와 화평과 언약, 그 말씀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땅을 그렇게 자연의 기초를 놓으셨듯이 우리 인생의 기초를 놓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인가? 물의 경계를 정하셨듯이 우리 인생의 경계를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물의 경계를 정하시듯 우리 인생의 경계를 두셨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물의 경계를 정하시듯 우리 인생의 경계를 두셨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이 시편의 저자가 바다를 바라보면서 생각한 그 찬양의 고백이에요. 바다를 보면 참 신기해요. 세상의 모든 물들이 어디로 흘러요? 바다로 흘러가요. 그런데 바다는 넘치지 않아요. 그 경계를 정하여 하나님이 두신 곳에 더 이상 넘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물이 있어야 될 자리를 정해놓으셨습니다. 해와 달이 그리고 산과 바다와 땅이 있어야 할 위치에 하나님은 정해 그 자리에 경계를 정하셔서 거기에 두셨어요. 많은 천문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지구가 조금만이라도 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 뜨거워서 사막이 돼요. 조금만 태양이 뒤로 물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추워서 다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딱 경계, 딱 그 경계에 하나님이 지구를 태양과의 그 선을 딱 두심으로 사계절이 있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조금만 앞으로 가면 여름밖에 없을 거예요. 조금만 뒤로 가면 겨울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경계를 두심으로 그 경계 속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그 두셨다는 거죠. 그 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지 않도록 경계를 두신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자연 만물도 스스로 그 경계를 넘을 수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자연이 그렇게 정말 완벽한 어떤 창조물이 때 정말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탁탁 맞춰서 아름답게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에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아까 우리 고백했던 그 시편에는 경계라고 고백하고 이 예레미야서에는 한계라고 고백을 해요. 어디까지 넘을 수 있는 한계를 두셨고 그 한계를 넘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경계를 두세요. 한계를 두십니다. 그 경계를 정하셔서 넘지 않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물의 경계와 한계를 정하셔서 넘지 않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땅과 바다와 그 모든 자연 만물을 위해서일까요?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연 만물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무조건 제한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두심으로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지낼 수 있도록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아름답게 지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고 한계를 두신 이유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경계가 있고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는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각자의 자리에 그 자리에 경계를 주셨어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는 거죠.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경계는요 감옥의 담벼락이 아닌 목장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연의 열매를 풍성히 주시듯 우리 인생에 풍성한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자연의 열매로 풍성하게 주시듯 우리 인생에 풍성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연의 열매로 풍성하게 주시듯 우리 인생에 풍성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구두주와 사람의 얼굴을 눈뜩하게 하는 기능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산에 있는 골짜기에서 물을 흘러주셔서 10절부터 12절까지 그 모든 말씀들 뭘 고백하는지 아세요? 그 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풀이 자라고 채소가 자라서 양식이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우셔 나아가신다는 거죠.
사순절분 하나님은요 자연에 풍성한 것을 주셨습니다. 자연은요 늘 풍성합니다. 자연은요 늘 뭐 적자생존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풍성한 것이에요. 통계적으로 봐도 그래요. 사순절분 이 지구에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언뜻 보면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의 양식은요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근데 왜 굶는 사람이 생기는지 아세요? 나누지 않아서 굶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요 쌓아놓고 썩고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모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 풍성함이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굶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풍성하게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분명히 우리가 서로 나누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셔서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자기에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이삭이 우물을 몇 개 팠던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물을 팠는 데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뺏어가는 것. 그 우물을 뺏어갈 때마다 이 이삭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뺏겨요. 근데 그 당시에 중동의 그 우물의 하나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였어요. 우물이라는 것이 그냥 그 중동 지역에서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만 어느 가다가 땅 팠더니 물 우물 나오더라.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땅만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잖아요. 그게 아니라 중동에서는 우물이라는 것이 그 물이라는 것이 너무나 생명이고 귀한 것이에요. 그 우물 하나가 있으면 평생을 먹고 살아요. 양도 치고 사람들에게 뭐 나눠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물로 말미암아 평생 먹고 살아요. 근데 놀라운 거, 이삭에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뺏어갈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뺏겨요. 그리고 딴 데 가서 어떻게 해요? 또 파요. 또 우물이 나와요. 또 와서 뺏어가요. 어떻게 해요?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파요. 여기에 이삭의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인지 아세요? 어떤 믿음일까요? 이 사람들이 이걸 뺏어가도 내가 딴 데 가서 파면 우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나누지 못할까요? 자기에게 있는 이 조그마한 것, 이것을 나눠주면 자기 손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풍성히 채우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을 때에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는요, 더 큰 약속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심을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토지 수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니.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풍성하고 번성하게 그리고 가득가득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운데 있다면,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채워있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을 채워내어야 되겠다, 그것을 붙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내가 바라본다면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은요 조건이 붙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 조건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렇게 거할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치 신앙생활은요 선순환의 바퀴를 굴려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동차 어떤 것을 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굴릴 때는 되게 힘들어요. 굴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쉬워져요. 평지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이 선순환의 바퀴를 굴리는 것과 동일해요. 처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냥 나눠준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심을 경험할 때에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풍성하게 채우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그 말씀대로 따르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나누지 못하는 계속 악순환을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나면 그 경험하고 나면 다른들에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선순환입니다. 나누고 또 말씀대로 삶으로서 채우심을 받고 또 나누고 말씀대로 살고 채우심을 받고 여러분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법칙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이클을 돌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도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비가 내리고 다시 증발해서 다시 올라가는 그 선순환의 사이클. 열매가 맺어져서 땅에 떨어져 다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다시 나무가 자라 다시 열매가 맺고 그 선순환의 사이클. 자연은 모두 다 그 사이클로 돌아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채우심을 경험하고 그 채우심으로 나누고 그 나눔으로 또 말씀을 행할 때에 또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선순환의 사이클을 우리 이 자연을 보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무조건 자연보다 작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지구 이거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아니 이 지구도 엄청나게 큰데 이 우주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자연보다 무조건 작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자연을 운행하고 계시는가 다스리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땅에 기초를 놓으셨어요. 땅에 기초를 놓으듯이 우리 인생에 기초를 놓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물의 경계를 정하듯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경계를 정하시고 한계를 지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자연의 풍성한 것을 채우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한 것을 날마다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